발전합니다. 네, DS 단석이죠. 네, 바이오 에너지, 플라스틱, 배터리 리사이클 관련 종목이고요. KBNH입니다. 2023년 마지막 공모주가 될듯 보여지고, 네, 코스피죠. 코스닥이 아니라, 주당 가격이 네, 79,000원, 89,000원입니다. 네, 한 주만 돼도 만약에 수익을 좀 준다 그러면은 괜찮을 듯 보여지고요. 일반 배정이 30만 5천 주밖에 안 되죠. 균등이 15만 주다 보니까, 일단은 업종 테마 이런 건 네, 나쁘지 않아요. 배터리 리사이클이 끼어 있고, 공모 청약일은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이고요. 네, 참고로 요즘 IPO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이 네, 이런 사기 공모, 사기주의 네, 이런 게떠 있죠. IPO 전에 뭐 사전으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다 사기니까 네, 주의하셔야 되고. 뭐지, 공모주 중에, 네, 구주 매출 있죠. 네, 42만 주, 네, 34.43%고요. 공모주가 조금 안 좋을 때는, 네, 구주 매출이 나오기도 하죠.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에, 네, VC나 대주주들이 많이 구주 매출을 내놓는데, 지금은 뭐 공모주 분위기가, 뭐 이때 청약할 때, 상장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바뀐 분위기라가지고. 네, 이 물량 42만 주는 스톤 브릿지, 에코 제1호, 사모펀드, 사모투자 합자회사 물량이고요. 투자사 물량이고, 뭐, 150만 주 중에 42만 주 매출을 하면은, 네, 109만 주 18.6%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KB증권 최소 청약 10주고요. 네, 수수료 1,500원 있고, 뭐, 대부분이 안 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KB는. 네, 그리고, 65세인가요? 65세 이상은, 네, 수수료가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NH 투자증권도 최소 수량 10주고, 수수료 2,000원 있고, 멤버스는, 네, 수수료 없을 테고, 주주는 본인 자, 매형, 가족들이, 네, 47.06%를 갖고 있고요. 네, 기타 대주주는 아까 봤던, 네, 구주 매출 당사자죠. 스톤 브릿지. 네, 이분들이 한30% 갖고 있고. 재무제표를 보면은, 네, 매출이 많죠. 네, 단위는 100만이고요. 네, 6천억, 9천억, 1.1조, 3분기까지 8,100억. 뭐, 3천억 플러스 한다 그러면은, 2022년이랑 비슷하든가 조금 줄든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단기 순이익은 76억, 398억, 271억, 343억. 유가증권 수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순이익이 네, 플러스해야 되고. 자금의 사용 목적은 네, 채무 상환 자금만 있네요. 네. 돈쓸 데가 없나요? 네, 일단 빚부터 갚는다고 하니까. 네. 네, 조금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도모하는 업체다. 네,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그럼 주가도 너무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닐까?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또 조금 불안한 감이. 네, 코스피 상장이다 보니까 한매 청구권은 당연히 없고, 네, 유통 가능 물량은 기준 주주 3.24%, 공모 주주 20.81%. 사실 뭐이 중에 42만 주가 네, 구주주, 구주 매출이기 때문에, 구주 매출에서만 없었어도 한17% 실제적으로 유통 가능 물량이죠, 사실상. 네, 24.06%가 네, 유통 가능 물량이고, 네, 회사는 재생에너지, 배터리, 플라스틱 리사이클 이렇게 세개 사업 부문이 있어가지고, 유사 회사도 세개 업종별로 네, 이렇게 골랐고요. PER 기준으로, 네, 주가도 희망 공간도 산정을 했는데,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3개 매출별로 멀티플을, 네, 따로 구했죠. 따로 구해서, 네, 9.81, 15.54, 8.17 멀티플을 계산을 해서, 주요한, 네, 종, 업종별로, 뭐, 테마별로, 단기 순이익을 따로 계산해서, PER도 따로 계산해서, 평가시가총액을 따로 계산해서, 다 더했죠. 더해서, 네, 6,150억 정도를 계산을 했고, 그래서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104,953원 평가 주당 평가가액을 네, 계산을 했고요. 네, 거기서 15%, 한24.7% 할인을 해서 네, 79,000원, 네, 89,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밴드 상단이 네, 15.20%니까 6,150억에 한 15%를 할인을 했다 그러면은 한 900억 정도 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5,200억에서 네, 300억 정도로 밴드 상단 기준으로 네, 계산이 된 거고요. 적용 단기 순이익이 470억 정도 네, 계산이 됐으니까 5천억 초반이니까 PER은 실제적으로 한11 정도로 네, 계산이 된 거고. 참고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업체죠. 네, 성일 하이텍인데 네, 시가총액이 1.2조 정도 되고 네, PER이 30배수 정도 됐죠. 거기에 비해서 DS 단석은 네, 세개 테마가 플러스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뭐 평가를 박하게 받은 부분도 있고. 네, 직원 수는 한 391명. 네, 많죠? 네, 그에 뭐 특별히 확인할 건 없고요. 일단 뭐 배정이 적고, 공모가 자체가 한 주당 가격이 굉장히 높고, 구주 매출이
있다. 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IPO일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이 청약을 네, 많이 할듯 보이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 내년 1월 초에도 연초에는 보통 IPO를 잘안 하기 때문에. 네, 같은 일정에 하나 30호 스펙이 있는데, 140억이죠. 이거 NH 스펙이 잘 가면은 여기도 많이 몰리겠죠. 근데 잘안 간다 그러면은 DS 단석에 동무대가 될듯 보여지고, 수혜측 결과가 잘 나온다 그러면은 청약을 해가지고 뭐 균등 한 주씩 배정을 혹시나 추첨일 가능성이 높겠죠. 받는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쯤 돼서 15일이니까 네, 그 다음 주 네, 크리스마스 전에 딱 상장을 하겠네요. 네, 그리고 현금화 시켜서 네, 크리스마스 때 쓰고 그 정도 돈을 해줄지는 네. 네, 일단 뭐 수요일식 결과도 봐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